신문의 사회, 문화, 예술, 직업, 스포츠 등등을 탐구하는 토크쇼 엉아들. 아이디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광고도 많이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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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동아리 수다 엉아들. 오늘 이제 저 한 분이 안 보시죠? 그죠? 예, 예. 배우 정재준 씨가 오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이서 오늘 또 한번 이렇게 뭉쳐가서 오늘 또 한번 신나게 토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아까 제가 뭐 댓글 보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부러워가지고 뭐죠? 어떤 되게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써놓은 건데 저도 그거 봤어요. 맞죠? 네. 남자분이 써놓은 건데 내가 여자라면 지성 씨랑 사귀고 싶다. 대시를 했을 것이다. 네, 그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때요? 많은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고백을 받은 그 느낌. 아, 고백인가요? 그거? 고백이죠. 대시 받은 거. 되게 댓글 보고 저도 예, 설레긴 했습니다. 설레긴 했는데 설렜어요? 다만 정체성이 좀 다만 그렇구나. 이게 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앞에.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웠다는 거지. 아, 네, 결론은 여자분이 아니어가지고 남자여가지고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었던 겁니다. 네. 아 그렇죠. 저희는 마시고 깜짝 놀랐네. 네. 설렜다 그래가지고 방금 이렇게 자리 옮길 뻔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여자부 댓글을 한번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기대 올라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성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프로필이 있죠. 네,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뭐 비전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궁금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1회차 처음에 엉아들 할 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소개가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에서 지금 통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신지성입니다. 와, 네, 네, 역사 처음 봤어. 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공부 자체가 네. 남북한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철학 그리고 분단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 70년으로 인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네. 그 상처들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 회복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디아스포라 우리 방송이 좀 해외에서도 많이 보시던데 네. 디아스포라 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이제 지성이 형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는 얘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저도 막 이렇게 막 주워드는 얘기 그냥 내 것이냐 막 다 써가는데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약간 집중이 이렇게 잘 되는 느낌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막 공부하는 듯이 그죠. 예,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는 공부하는 분위기 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네 그렇게 좀 웃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 원래 컨셉 자체가 아, 또 피는 못 써줘요. 네. 공부하는 분이라 저희들이 띄워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중요한 정보들만 저 속속히 이렇게 알려주셔도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도 또 MC분들도 많이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데에서만 딱 유성 씨가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저요? 근데 치고 나오고 치고 들어가고 잘하던데 오늘 되게 진지하게 조용히 있어가지고. 왜냐면 오늘 약간 학습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왜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거 배워야 되겠다. 아니, 석사 그렇구나.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뭔가 네. 말하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숙여내. 약간 위축이 되네요. 네. 갑자기. 학사의 제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석사. 저도 네. 아직 학사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저 네. 아직 마치지 못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고졸이에요. 아직 고졸이어서. 네. 아직 이게 말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처음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나만 말 꺼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오늘 이제 오늘 주제가요. 사실 저번에 이제 우리 지성이 형님 탈북 스토리의 이제 연장선이죠. 연장선인데 저번에는 이제 지성이 형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언급을 안 할 얘기는 아니고 먼저 우리 유성 씨의 어떤 탈북 과정 스토리를 좀 더 들어보고 자세하게 좀 파보고 거기서 이어서 우리 지성이 형님까지 탈북 스토리 한번 듣고 저희 또 우리 MC들은 또 궁금한 것들을 한번 퍼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꺼내면서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다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예, 그래가지고 또 댓글로 또 저희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오늘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성 씨는 이제 네. 들어서 모르겠지만 네. 유성 씨는 뭔가 이렇게 비주얼을 보니까 되게 막 힘들게 넘어왔을 것 같아요. 막 철저하게 그런 막 총알 피하고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난 반대세. 네. 총알 피하는 건 너무 많이 가는 거 같은데 곱게 넘어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곱게 넘어왔을 것 같아. 유성 씨는 막 이렇게 막 다 피하고 총알 피하고 총알 다 쏘고 막 이렇게 넘어왔어요. 지성이 형 막 이렇게 책 읽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지나갈 때 저도 맵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유성 씨도 뭔가 좀 험난했을 것 같은 그게 제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맞는 말이세요. 뭐 총알 피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랬으면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성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매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경로 이런 건 다 같긴 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다 겪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은 총알을 피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그 죽음을 도달했는 네, 각오하고 이제 넘어오는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할 때 루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인터넷에서도 좀 나왔는데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명은 모르겠는데 저 함경도 그러니까 뭐지? 저 위쪽 강 있죠. 두만강 쪽에서 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중국? 어디지? 중국인데 중에서. 예. 그거를 무슨 용어로 정리를 해 놨는데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맞나요? 루트가 두 가지가 보통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세 가지? 왜냐면 네. 두만강 넘어서 몽골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두만강 넘어서 영사관이나 다이렉트로 그 외교 기관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라오스나 메콩 이렇게 그 베트남 이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다 우회를 하는구나. 네, 네. 삼파스 넘는 사람 없나요? 요즘은 정말 극히 드문죠. 네. 있어요? 그 전번에 잠깐 나 1년에 그렇죠. 한 명 내지 그렇죠. 두 명인데 삼파스 넘는 사람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 전 시간인가. 그 38선 넘는 게 GOP에서 1년에 한두 명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런 있었어. 분들. 약간 혼내신 것 같은데. 집중을 안 하시네. 약간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저 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걸 모르냐 하시고. 그래서 그 넘나드는 시간도 얘기를 언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목선 타고 넘은 분들도 그렇죠.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그 38선으로 넘는 건 그런데 이 루트가 세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유성 씨는 어떤? 저는 이제 제일 대중적인 루트로 왔습니다. 아 대중. 아 제... 사실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사실 이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려줘도 지금 현재 탈북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괜히 손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피해가 안 좋은 거 피해갈까 봐. 가지 않을까라는. 중국이 생각보다 커요. 아, 네, 그래요? 커가지고 어디로 왔다 해도 그 지명으로 다 이렇게 할, 중국이 14억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또 지역마다 그게 하도 중국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그 지명을 얘기해도 그거 다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이 루트를 안 그렇죠. 해도? 네, 그렇죠. 아, 네. 사실 어저께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면서 와 이런 것들을 그냥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까 봐. 그리고 요즘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은 탈북 루트가 지도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심지어 다큐까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까지 뭐 네 우리가 여기 대화를 안 한다 해서 갑자기 탈북 루트가 막히고 탈북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것 같지 저희가 네, 그런 위력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아, 왜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닌 건데 네. 그런 한마디 했다고 뭐 KBS 9시 뉴스처럼 뭔가 딱 이렇게 북한에서 조치가 들어가고 그쵸, 네. 변화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대중적인 루트가 뭐였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전전편인가 댓글을 네. 보다 보니까 네. 제가 화교가 아니냐고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느낌 있네. 네, 그냥 화교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 화교가 되고 싶었지만 저는 100% 탈북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화교 그런 게 저한테 많이 보이시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왜 말하니까 아니, 그 잘생겨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또 말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와서 많이 이렇게 교정이 되고 이러니까 뭐 한국 문화를 좀 알다가 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뭐 남한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한 그 남한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왔죠. 그래서 저는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시작을 안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죠 그 장사를 네. 근데 아버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저는 자꾸 아빠의 등을 떠밀었죠. 가셔야 된다. 가서 우리를 데려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현실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아. 네. 바람 중에 하나였구나.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점이 된 거죠. 그런 영화나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아버님도 그 업을 하시면서 네.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성 씨한테 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렇게 뭐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 근데 아버님도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가족이 많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면 뒤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 선뜻 뭘 못하는 거였죠. 아, 그 맞아. 더 높게 네. 크게 보신 거구나. 그렇죠. 이제 가족이 뭐 형제도 있고 어머님도 아. 계시고 하니까 다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많이 걱정을 하셨던데 저는 이제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저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설득을 하신 건가요? 네. 어... 아빠가 설득 당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먼저 네. 아빠가 한 2년 전에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2년 동안 아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와... 그런데 그 기다린 뭐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감시와 그런 것들 많았지만 이제 어떻게 무사히 저희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제일 대등적이라고 얘기를 드린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미얀마 그리고 태국 태국이 이제 종착해서 이제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루트를 거쳐서 얼마나 걸렸어요? 이제 어... 넘어간 후부터 딱 한국에 올 때까지? 그러게 저희가 올 때가 제일 인기가 좋았는지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오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네 어... 그래서 저는 7개월이 걸렸어요 오는 아니 거. 북한에서 어... 남한으로 넘었는데요? 네 와 진짜 이게 중국에는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 네. 태국이 거의 6개월 넘게 있었거든요 아 태국 왜냐하면 거기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이민국이 이렇게 방콕에 하나 있고 저기 위쪽에 북쪽에 어디 뭐 칭라인가 칭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방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못 넣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빠져야 이, 여기를 아, 데려오니까 그 다음에, 아, 순번을 기다리는 이게 거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다 차례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기서 여기서 3개월 여기 와서 3개월 아.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과정으로 그래서 진짜. 저 남자 방 같은 경우에는 오는 그 퍼센트를 보면 여자분들이 한 70% 되고 남자가 한 30%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자 근데 그 태국에 있는 감방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300명이 들어가고 남자가 1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에. 아. 근데 원래 들어갈 사이즈 방은 100명이 방인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3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악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자리를 주고 팔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면 거기서 그 7개월 동안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근데 네. 그럼 그동안 무슨 생각, 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게 상상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생각하고 있던 남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타고 이런 고생을 해서 가면 국가에서 엄청나게 드라마에서 나는 집도 하나 주고 아. 차도 하나 주고 뭐 여자도 뭐 이렇게 아. 소개팅 받아 살고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아, 행복했어요. 아, 행복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나라마다 있고 아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계속?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 내가 성공해서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는 태국부터 확신이 듭니다. 아, 왜냐하면 됐다. 그 왜, 가이드 왜, 분들이 네. 형도 아시겠지만 태국에 가면 그분들은 떠나버리세요. 너네 이제 알아서 가라라는 식으로. 아. 근데 태국이 뭐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찰서에 딱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이제 정말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 방콕 이민국까지 데려가 주는 그런 절차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 방콕에서는 이제 네,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방콕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 저희를 심사를 하세요. 한국 국정원에서 나온. 네. 근데 그 심사가 이게 중요한 게 하교분이나 그 중국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이 이 루트를 많이 오려고 한대요.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리지널 북한 사람인가를 심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걸치고 나서 그 루트에서 정말 나는 탈북한 사람이 있는 네. 반면에 그렇게 겹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뭐 세부적인 질문 같은 걸 하시고 이분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를 남한으로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 국정원 분하고 얘기 나눌 때는 거의 뭐 확신을 가졌나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감방에 있을 때 이제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뭐 1-2주 지나고 이제 떠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뭐 15명, 30명씩 계속 나가니까 감방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걸 보니까 그 조사만 기다리는 거죠. 이 조사를 받으면 난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뭐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있을 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나 북송되면 어떡하지? 나 다시 북한으로 다시 이렇게 나랏길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랏길을 협정해가지고 나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안에서 다 핸드폰을 쓰세요. 감방 안에서 몰래 어떻게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돈도 붙여요. 태국 분한테 돈을 주면 거기 감방을 관리하는 뭐라고 하죠? 간수가 돈을 얼마 퍼센트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줘요. 이런 걸 찾아. 그런 식으로 거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자, 돈 모자랍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아빠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거기 있으면 이제 안전하다. 나도 거길 걸쳐서 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시스템 잘 돼 있구나. 네,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된지는 저는 갔는데 다 이미 돼 있더라고. 셋업이 다 돼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탈북의 성수기 때 오느라고. 아, 성수기. 예, 예. 한참 피크 시즌. 근데 그게 가지고. 항상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게 초창기가 그 루트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만약에 루트가 만약에 그 형성이 되면은 거기 안에서 각자만의 또 생태계가 또 생기는 건데. 네. 벌써 커미션 사업도 있네. 인간은 그 안에 그 안에 태국 그 감방 그러니까 경찰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장이 있어요. 방장. 네. 방장 방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 측근들을 옆에다 두고 그분이 이제 전화기 이런 거 다 관리를 하세요. 왜냐면 또 그 경찰들한테 잡히면 이제 우리의 밥줄이 끊기는 거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거를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돈도 우리 이성 씨 자꾸 이게 감옥 감방 얘기하는데 이게가 왜냐면 일단 북한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금 이 태국에 들어온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일 수 감방일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수용소 네 집단 수용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통칭해서 그냥 이제 감방이라는 네,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레피지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국이라.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민국인데 약간 세세창도 좀 있고 이런 것도 약간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난민 느낌이네요. 네, 분위기는 완전 감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옥에 가기 전에는 그 재판을 받잖아요. 그쵸. 바로 태국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나라에 여권 없이 이제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요. 그치. 네, 그래서 난민들은 원래 네. 여권 없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갑도 차고 머리도 다 밀고 다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그 사람들이 할 때 울었어요. 왜냐면 제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아주 머리 스타일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몇 살 때였죠? 저 17살 때. 굉장히 사춘기. 사춘기 때잖아요. 아, 저도 그랬어요. 그때 주임이 여기 해가지고 제일 신경질 났어요. 치워서 울고 막. 아, 근데 주임이 욕을 했는데 저는 다리 깡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앞에 사람 미는 걸 보고 저는 울었어요. 나도 밀리겠구나 이제. 그렇죠. 나도 이제 그럼 그 추한 몰골을 내가 어떻게 보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진짜 울었어요. 탈북할 때도 안 울었는데 이제 네. 머리 자르는 거. 머리 자를 때 펑펑 울었어요. 그 머리 자르는 거 봤어요? 어땠어요? 네. 항상 거기 자르고 있었죠. 근데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너무 더워서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맞아요. 다 셀프 리발을 하세요. 아 그거보다는? 네, 약간 원빈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나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머리 밀면서 멋낼 것 같아. 이렇게도 밀어보고 여기 스크래치나 이렇게 내보고 의도치 않게 낼 수는 있죠. 네, 하다가 실수를 이렇게 내고 그런 거 해봤어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아, 그렇게 근데 해봤어요. 머리 그냥 빤빤하게 다 밀었어요. 아 깨끗하게? 네, 인민군대처럼 빤빤하게 밀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넘어왔다? 네. 아 사실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탈북 스토리 얘기한다길래 좀 이렇게 좀 짠한 걸 좀 봤어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토리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계속 처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탈북을 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북송이 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의 영상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여성 영상하고 남성 영상이 있었는데 아 참 저는 사실 의경을 할 때 그 일이 있었어요. 2012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있었는데 시위를 막 하더라고요. 북송 반대 시위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정치 당 중에서 북송에 상성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당이 있었는데 그 당에 대해서 비인륜적이라고 많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또 아마 그때 연예인 차인표 씨가 나와서 이제 북송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인권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정치에서는 이제 북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희는 이제 의경이니까 사실 정치는 아무도 모를 때 어릴 때니까 저도 20대 초반 때니까 와 저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북송해서 북송 가면 바로 이거잖아요 죽을 거 아니야 아니면 고문당하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그때 경각심 많이 가졌죠 궁금해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분들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혹은 주위 사람들이 하다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분명히 하시기 전에 듣거나 보셨을 것 같은데. 나는 네. 감사하게도 저는 전 시간에 그러니까 쉽게 뭐 탈북이 왔다고 했지만 내 동생 같은 경우에 세 번 북송 됐댔고 세천 동생도 비슷히 두세 번 됐댔어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게 중국 연길이나 이쪽에서 많이 북송 그러니까 잡히죠. 그 동북 삼성 쪽에서 많이 잡혀요. 그쪽이 북한 사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비들이 너무 좀 그게 인게 아니라 동북 삼성 쪽에 북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 보이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파워가 그쪽까지는 해외 좀 많이 해외 반탐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주가 중국이 동북 삼성 쪽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 있으면은 또 티가 나니까 용길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티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중국 안에도 또 그 반탐 조직에 연관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기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신고도 그러면 잡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탈북 그 북한 분들을 잡았을 때 돈을 줘요. 그때 뭐파파라치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신고했을 때 신고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북송 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인 게 아니라 어떤 처벌이라고보다도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공급 그러니까 북한 자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처벌 같은 경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 같은 그냥 앉아 있는다 하더라고. 근데 앉아 있는데 뭐 옥수수 반 공기 정도로 그냥 소금물에다 주고 그걸 먹는데 그 먹고 가만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이 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그 먹는 거 외에는 다른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살이 쫙 빠지고 그리고 그 감방 쓰고 감방인데 그 찬 감방에 가만 앉아 있는 자체가 7~8시간 앉아 있는 자체가 그게 자체 고문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 거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 작은 담요 이런 거 하나씩 덮고 잔다고 하더라고. 그러다니까 이렇게 자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만약에 가족 같은 북한에 또 가족 같은 게 어느 정도 돈이나 이런 거 힘이 있으면은 빨리 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 그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뭐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은 그냥 6개월, 7개월 있다가 실질적으로 감옥에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때려서보다도 그 영양실조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감옥에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도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럼 빼내고 나면 감시는 되게 많이 받겠네요. 한번 어차피 이제 탈북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감시는 많이 받지만은 이렇게 이제는 3만 명이 탈북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추상으로 한 10만 명이 있어요. 그럼 13만 명이나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13명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다 일일이 다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북한의 전문 뭐 그런 거 수파 양성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 같은 게 좀 허술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긴 하는데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넘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약간 다른 게 그 중국에서 잡혀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고문이나 취조를 받는 거랑 한국에 오다가 한국 기도로 잡혀서 아예 나가는 분들이랑 따로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 기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한국 탱으로 오려고 한 사람들 잡힌 사람들은 엄청난 더 심한 그런 처형과 고문으로 들어가고 요게 좀 추가라면 동북 삼성에서 잡혔다 하면 이거는 한국행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전을 위해서 중국에 온 사람들이고 동북 삼성이라 하면은 연기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해나 북경 이쪽 이쪽 그 안쪽으로 내륙 지역에 잡히면 이거는 대부분은 한국행으로 무조건 간주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처벌 수위나 이렇게 관리 대상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국행일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는 거의 뭐 총살에 가까울 정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아니 저는 그 총살의 그 전 단계인 그것도 되게 중형이라고 들었던 게 노동 단련대 그거는 다 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노동 단련대는 6개월짜리인데 말 그대로 정신 교육을 하는 옛날 삼촌 교육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빡세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만 시키는 데여가지고 네, 그것이 뭐. 예, 사용에 가깝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거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수위가 높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목숨은 살려두는데 관리 그 뭐지 정치범 수용소라고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정치범 수용소 가족 얘긴데
저희 어머니랑 저랑 오고 나서 두 달 후에 고모랑 고모 딸이 오다가 잡혔어요. 근데 몽골 루트로 오다가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북송이 됐고 누나는 이제 미성년자니까 풀려났고 이제 고모는 이제 영영 다시 못 나오는데 이제 고모가 이제 그 정치범으로 갔다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 총살 이런 거 이제 워낙에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으니까 요즘에 그렇게 총살 이런 거는 막 예전에 제가 중학교 이럴 때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장에서 시장 주변에서 했거든요. 총살을.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좀 어떻게 되냐면 95년도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 총송을 울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기강이 흐트러진다 해가지고 그때 95년도에 그냥 별치 않은 범죄 가지고 다 총살을 했어요. 네. 뭐 소 잡았다고 해서 총살하고 뭐 해가지고 95년도 한 해 기강 때문에 그때 기강을 잡는다 확실하게 그때 총송이 거의 뭐 끊이지 않게 일어났던 저 지역이 있을 게 그 기간이 있었어요. 네. 지금 형님 실제로 그거를 듣고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때는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군대 가기 전입니다. 아 네. 그래요? 98년도 제가 갔습니다. 모든 걸 되게 조심하겠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좀만 잘못해도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딱 시작될 때 시작되니까 아, 사람들이 네. 소 잡아먹고 네. 구리 그 전 전화선 이런 거 잘라서 파 중국에 팔고 그치, 이런데 공장기, 이런 거를 공장기계를 내다 또 팔고 기계 또 더 팔고 이런데 팔고. 그런 거를 다 잡아다 그런 거 총살을 한 거야. 아, 네. 본보기를 삼은 거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정말 배고파서. 그 염소를 한 마리 어디서 사오셨어요. 집에서 그걸 잡아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집 총살 당한다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저는 염소를 이제 잡아먹어도 총살이 그렇지, 당하는 그렇지.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화도 학교 수업에 가서 오늘은 가방 다 사시면 아, 또 총살 구경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생들 다 데리고 그 큰 이런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총살 다, 되는 거 보여줘요? 다 앉혀서 봐야 돼요. 그 애들을? 봐야 돼요. 네 무조건 봐야 돼요. 수업 안 해요. 그날에는 가방 사고. 그럼 그 애들이 아씨 악만했겠다. 그 순수하게 뭘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고 궁금해할 시기에 사람 죽는 거 보니까 되게 악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그게 좀 다른 게 이게 한국은 그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어린이들한테 태어난 순간에 이 정도의 어찌 보면 복지 차원이나 인간적인 삶의 어느 정도 역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BS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권오행구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BS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당시로서는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권오행구 왜냐면 인권 자체가 그냥 거의 바닥인 아니, 거예요? 그게 인권 자체가 바닥인 게 굶어도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권오행구 자체가 배급이 없던 상황이고 뭐 한지권도 매일 죽는다는 얘기가 95년도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300만 명의 아시사가 나왔다는 게 한지권도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이 생긴 거여가지고 환경적인 네, 환경적인 분위기가 죽고 사는 거에 솔직히 그때 당시 되게 민감하지 않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게 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총살을 봐도 그렇게 적응해버렸다는 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중심리라는 게 또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 지금도 인터넷 간간히 보면은 두만강 보면은 이렇게 시체가 떠돌려서 그 사진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 얼음에 뭐 얼굴 봤. 그게 지금 다 권오행군 시기에 95년도 당시의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부분인데 그때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패닉 상태였어요. 너무 우울한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야. 댓글 좀 어제 그 잠깐 보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우 갑자기 저도 어두워지네. 네. 그래가지고 저의 탈북 과정이 궁금해하시다고 또 댓글로 남기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해가지고 얘기하셔서 제가 네 좀 더 추가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볼까 네, 해요. 네, 괜찮겠죠? 아 네네. 아, 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좀 우울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어제 온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탈북 얘기할 때는 늘 앞에다 그 수식어를 깔아요. 저는 고생하지 않고 와가지고 참 죄송하다고라고 깔고 아, 그건 죄송할 일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항상 탈북 스토리 보면은 다 이렇게 힘들게 넘어온 분들 뭐, 참 많은데 가다가 잡히고 뭐 네, 넘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내 동생만 해도 뭐 북송 한 서너 번 당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것 없이 참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않지 어쨌든 좀 이렇게 유용하면서 네 성혜교도 좀 보고 성혜교도 네. 뭐 이렇게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저도 뭐 군인이었다 운 좋게 7년 만에 그 언 얘기를 다 못하겠는 게 그때 당시 제가 군에서
집에까지 오게끔 도와준 분들이 군에도 참 많이 있고 지금도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필을 못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들 단지 현직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은 군 어찌 보면은 고위 관리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분 어필 못하는 부분은 시청자분들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일단은 네. 지금 한 고향에 왔을 때 뭐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모님이 없었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주변의 시선에서 날 보는 시선은 솔직히 뭐 거의 반역자 보듯이 예, 네. 너의 집은 반역자 집안이다 하는 그런 시선을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억울한 마음도 들면서 그래도 뭐 나는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배신 안 때린다 엄마처럼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돈 좀 받고 돈 쓰다 보니까 돈 쓰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좀 알게 되면서 돈맛을 좀 보고 돈맛도 보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돈 좀 더 준다고 해가지고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아 환율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네 7.5:1이더라고요 지금 집으면은 그러니까 한국 돈 100만 원이면 북한 돈 750만 원 정도입니다 환율. 네 계산해봤어. 그 댓글도 신지성 씨가 얘기한 그 환율이 좀 차이 난다 해가지고 제가 또 다시 최근 자료를 해봤더니 그냥 예, 최근 자료로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니까 7,5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한번 내가 뭐 이렇게 올인해볼 필요가 있다. 베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인들의 도움과 엄마의 도움으로 중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로비를 좀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도 중국 그 간부의 차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로비를 했어요. 근데 해야죠. 그게 해야죠.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보면 살림 순시하는 경찰 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탈북하는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그 살림을 감독을 하는 경찰들인데 그 경찰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경찰 차를 타고 내가 북한에 조금 연길까지 들어온 거죠. 아, 산림 순찰 같이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쭉.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 차를 타고 그냥 오다 보니까 별로 저는 뭐 이게 그런 것도 없었고, 네. 올 때도 말 그대로 군복 그대로 입고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고 왔고.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복을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 했더라. 우리 가는 그 루트는 안전하길래 굳이 군복을 갈아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입고 갔죠. 가가지고. 네. 솔직히 그 군복은 못 가져오고 신발은 지금도 있어요. 한 10년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신발은 한국까지 가져왔어요? 네, 갖고 왔어요. 네. 정말 지하족이요? 네, 맞습니다. 레알 태양의 후예네. 나중에 한 분 내가 가져오시던지 사진을 좀 우리 엄마는 그거 지금 이렇게 강내고 며칠 전에도 그러더니 이거 너 10년 전에 가져온 신발인데 강내고 있다고 뭐 그래가지고 강이 나는 신발이에요? 강이 안 나는 신발인데 그러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약간 그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와서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진짜 드라마 두 편에 특히 송혜교 씨 그 솔직한 연기 보면서 왜 그 언급 안 하시나 했어요. 계속 그 앞에 이상한 그 DVD 아직 있어요? 네. 아니 그것도 DVD는 없고 그 노래는 지금도 갖고 있어. 10년 전에 그거 갖고 있어요. 집에 있더라고. 어제 얼마 전에 봤는데 아직도. 그것도 첨부를 좀 해주세요. 그것도요. 네, 저도 예, 신선하긴 하네요. 아니 그거 보면서 약간 그런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한국이란 나라 한번 호기심 가지게 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북한인 게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에 그건 있었다며 이 나라는 나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예. 그게 언제쯤 싹 바뀌셨어요? 성애교 때문에 싹. 아니 그것 때문에 진짜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혜교도 영향력이 컸지만 네. 그런 마음 뭐 무시는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새로운 컸나보다. 못나겠는데. 네, 네, 맞아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또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한번 보고 죽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후였다. 또 다른 뭔가 세상을 위해서 가다가 죽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후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약간 되게 탐험 과정, 모험. 약간 좀 그거를 마인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지 않나라 싶을 정도. 아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전혀 그거와 반. 학부는 저 경영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사업도 잠깐 했댔어요. 아 진짜? 네. 어쩐지. 네, 그래가 약간 좀 지적이죠.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가는 게 지금 완전 국가 국어를 가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군인이었고 잠깐 사업도 했댔고 경영학과 갔다가 그렇죠? 지금 전혀 관계없는 인문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가 약간 좀
누가 그러더라, 넌 좀 정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랑은 되게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저도 경영학과고, 네. 저도 이제 곧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가 우크라이나 여자들 사진 봤어요. 뭔 얘기 하려고요, 잠깐. 아, 우크라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시려고 어, 이제 네. 비행기 티켓을 지금 살려고. 아, 아, 여자 때문에? 어, 비슷하네. 네. 어, 친하게 지내겠으면 좋겠어요. 어, 드디어 여기 물이. 아, 우리는, 난 안 섞여요. 네, 저도 이쪽에. 아, 네, 네, 저는 이쪽에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었어? 네, 저 아니에요. 아,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결정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마 후회 같은 그러니까 내가 한 없다.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잘 후회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동생들을 보내 또 다시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 한국 여권 가지고 왔고 근데 그게 여권이 진짜 여권이 아니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여권인데 교장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나는 그게 그거 있으면 누구 패스한 줄 알았어. 약간 그러니까 부족 같은 느낌으로 받아가지고 어. 이 여권 가지고 가면 넌 무조건 한국 간다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근데 비슷한 사람이 이 여권인데 그거 가지고는 입출 도장이 안 찍혔길래 그러니까. 그 여권 쓸 수 없는 여권이에요. 근데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 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 떠는 모습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그 여권 약간 네,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그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 그 모조품 여권을 갖고 아, 그게 모조품인 것도 모르는 거지. 아 모르는 거 진짜 아, 그 진짜 한 거라고 아, 생각한 거지. 어머니 작전은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지. 안심이 되지. 왜냐면 여권 있다는 자체가 아, 나가서 안전하게 갈 수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정서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들이나 저는 북경 한국 영상관으로 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도 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이렇게 그렇죠? 통해서 네. 몽골에 오는 케이스가 네,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그런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일본 대사관 넘고 뭐 캐나다 영사관 넘고 이런 영상들이 동영상들 꽤 많아요. 아. 그때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영사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오. 저도 같은 경우에는 그 2박 3일로 북경 영사관 가가지고 어, 가는 과정에 뭐 검문도 두 번 있었어요. 중국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동생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아, 날 보고 갑자기 그때 동생이 뭐 신앙심이 생겼지 모르겠는데 오빠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사람 그 하나님한테다가 특히 오빠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면은 다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는 뭐라도 찾고 싶은 심정. 그러니까 그때 다시 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었고 뭐 누가 있으면 스님 석가모님 석가모님 그분한테도 기도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누구를 다 붙잡고 그 하늘에 있는 신한테 자꾸 기도하고 싶었어. 나를 진짜 신이란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나를 탈북행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 무사히 가게끔 도와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마음이 평안을 오더라고. 아. 제가 그게 있어요? 네, 진짜 그게 평안이 있어요.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경 영상에 딱 와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는데 네. 과연 내가 가능할지 또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또 이렇게 동생들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또 솔직히 또 뭐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백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점심에 밥 먹고 동생들이 한 명 그러니까 두 명이 왔는데 동생이 한 명 두 가서 전화하면은 그때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데 두 갔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막 쫄깃쫄깃 쫄깃쫄깃하죠. 왜냐면 얘가 왜 두 갔는데 30분 지났는데 안 오지 라는 생각 들면서 고민하는데 그 밖에서 또 기다리는 동생이 형 밑자 먼저 내라고 투가라 둥 또 밀더라고 그래가지고 투가서 괜찮을까 형 괜찮다고 미는데 그래가지고 저만 있는 게 또 같이 간 동생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 동생 걔네 손잡고 두 갔는데 그게 공안은 없고 다행히 네. 그게 안에 보면 보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사관을 지키는 그 아파트 경비 같은 그런 사람 젊은 친구들 네. 그 사람들인데 그 여권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 보여줬어요. 근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갑자기 진짜? 이 사람들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해가지고 왜냐면 두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그냥 몸싸움이 한 15분 동안 일었었나? 몸싸움 하니까 뒤에 그 중산 쫙 늘어서더라고. 어. 미안해요. 중산으로 막 늘어서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난리 나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막 싸우다가 다행히 문앞 출입문까지 갔어요. 그래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이 이 자동 문 있잖아요. 버튼 문은 어, 열리는 띵감이 열리는 문인 걸 모르고 이거 눌린 거예요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옆에서 눌러 그거 이런 아니, 사람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강화도 두꺼운 건데 이걸 쉽게만 초인간 힘이 나오다 근데 이게 휘니까 휘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휘고 반 넣었어요. 넣고 소리 쳤어요. 내가 지금 한국 가려고 하는데 열어달라고 했는데 한 분이 쭉 나오더라고 하던 게 어이 그 친구 그 몸 빼라고 몸 빼야 이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어떻게 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리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빼고 눌렀는데 이게 또 작동이 안 돼. 왜냐면 이게 고장 난 거야. 아, 고장 나가지고 그분 자동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가지고 일단 딜에 넣고 뭐라고 안 했어요? 아니 당신 문 고장 냈잖아 이렇게. 그 얘기 엄청 역들었어. 야 지성아 너 때문에 지금 문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 들어올 때 사전 조사 좀 제대로 하고 좀 들어오지. 그때 공부를 안 하셨어. 그럼 물으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늘에 쳐가지고 공부를. 엄마 문을 망가뜨렸냐고 해가지고 농담 삼아 얘기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아쉬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가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한 1년 3개월 동안 영상 안에 있으면서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요 작은 공간 안에 10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 안 사는데 진짜 내가 한국행이 맞나라는 고민 들면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또 드라마만 봤어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는 꾸준히 보시는 거야. 네 드라마 매니아. 그때 한국 드라마 다 보고 다 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드라마 지금 안 봐요. 안 보고 있고. 근데 그때 두 가지 마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드라마 속에 한국은 천국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안 좋은 모습도 많았어요. 그 드라마 보다가 영화 한 편 봤도 처음으로 본 영화가 있어요. 네. 그때 뭐 어떤 영화 보냐면 네. 바람난 가족을 봤어요. 아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근데 바람난 저는... 가족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문소리 씨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문소리 씨가 열심히보다도 와 먹고 살만하니까 가정이 저렇게 가정이란 자체가 저렇게 파괴될 수 있구나. 자체가? 그리고 저런 파괴된 가정을 저런 가정 속에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두려움도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 자체가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다 바람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되게 약간은 희망이 없어도 보이더라고.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게 맞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내가 한국 땅을 받기 전에 모든 상황을 내가 지금 경험 미디어로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선입견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좋은 면도 쌓이지만 부정적인 면도 그렇지. 상당히 많이 쌓이더라고. 또 그 19금도 영화도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저기 다 보신 사람들 보면서 만약 저 사람들 가족들 자녀분들은 저거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자식들 저거 봤을 때 아빠를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문화적인 충격이 컸어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러가면서 과연 내가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그것도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뭐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저는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더 문화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지성이 형이나 유성 씨가 이제 넘어왔을 때 왔을 때 또 어떤 한국의 어떤 생활들을 겪어봤던 거 그런 거 또 북한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그냥 딱 드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지성이 형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탈북자잖아요. 같은 탈북자로서 이게 막 빨려 들어가요. 계속 듣게 돼요. 아닌 줄 알았어, 탈북자. 아,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탈북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튼 늦어가지고 45분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오늘 여기서 정돈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또 우리 동아리 수다 엉아들 한번 좋은 소재를 갖고요. 더 재밌는 얘기들 한번 갈 테니까 저희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에 또 반영해서 저희들도 그 덧글을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열심히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아리 수다 엉아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